이틀 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그 이유는 코로나 감염으로 고열이 시달렸어요.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오늘 아침 겨우 정신을 좀 추스려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. 전부 들지는 못하고요. 진짜 아픈 애들 몇 명만 돌고 다시 빨리 들어와서 쉴 예정입니다. 떨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손풍 같은 거 감염이 되면은 이게 간지럽거든. 그때 이제 핥으면서 발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야. 심하진 않아요. 이렇게 피부 손 충격을 지금 수혈을 해서 아마 좋아질 거예요. 일단 항상 저기 연고를 조금 발라줄게요. 저쪽에 내부 고충제는 필요했으니까.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, 할아버지. 네. 피부 많이 좋아지는 게 없네. 이번 시간 깨끗해지고 있어요. 잡은 길이 높겠지만 이거 좋아할 만한 배경입니다. 딸 좀 쫓아라. 응? 피곤하지? 얘 아무것도 안 해줬었나, 우리가? 좀 기억 안 나. 아직 우유 줬어. 그렇게 심하진 않아. 약간 진행 중인 것 같긴 하고. 너 말고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, 여보, 그거를 초건문이한테 써야 되거든. 너는 그걸 긁어줄 것 같은데.
시원하게 이제 긁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게 기다렸어. One dog, red color. Yesterday I saw. It was like this. Sherry. So I pick up all from the ground and. Here this dog. Thank you.
나만 없어 있는 것 같아. 아무렇게 하얗게 됐어. 빨간 빨갛다가 염증 있었다가.